아, 미리 받아두면 사연 좀 먼저 살펴보죠. 이정현님의 사연을 각색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사극으로 상황극을 준비했습니다. 사극 느낌 살리고 연기해주세요. 음악 주세요. 날이 외도가 참 좋구나. 어머. 저분이 전화 맞지? 말로 만들었는데 진짜 멋있다. 야, 기품이 넘치 웃음소리도 화통하신 게 와. 나도 성은을 한번 받아봤으면. 이상궁, 저 계집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것이더냐? 오늘 밤 저 계집을 잡아다가 내 처수 앞에 무릎을 꿇려라. 왜 이러십니까? 희빈 마마,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까? 갑자기? 내가 오늘 니니언이 전하를 향해 연정을 품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래도 정녕 잘못이 없느냐? 아니 그것은 그냥 말뿐이었는데. 언안전이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게냐? 남자 같이 생겨가지고 뭐 하느냐? 당장 저 계집의 입에 불임약을 털어넣어라. 안 됩니다. 왜? 전하의 아이라도 회음하고 싶은 게냐? 니까지게 감히? 당장 입을 벌리란 말이다.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전하를 향해 연정을 풀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고 싶거든 그 약을 먹어라. 어서. 안 돼. 야, 진짜 저 김지원 원장 잘하는데요, 연기. 아니, 너무 좀 목소리가 화가 나게 하네요. 야, 아니 그래도 우리가 연기하지만 거기 이제 이모션이 집중을 해야 되는 저 네. 남자 같이 생긴 건 누구냐? 이거 안 됩니다. 야, 자, 열렬히 이정현 님이 보내 주신 내용을 이제 토대로 상황극 이제 만들어 봤고요. 건강 기능 식품 보내 드리겠습니다. 야, 지난주보다 예. 아, 엄청 RPM이 올라갔는데 이러다가 이병 감독님이 예, 섭외하겠어요. 예, 소장금에. 이정현 님이 예,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Y 공주가 문자 좀 소개해 주죠. 네. 조선 시대 19대 국왕이었던 숙종의 후궁이고 20대 국왕이었던 경종의 생모.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장희빈. 장희빈은 질투와 시기가 많아서 표독했던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약을 받았고요. 근데 장희빈에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 숙종이 다른 궁녀에게 눈을 돌릴까 봐 궁녀들에게 불임약을 먹였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 시절에 불임약이라는 게 있었던 걸까요? 야, 아니 그래도 뭔가 좀 있었겠죠? 있기는 있었겠죠? 뭔가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네, 별의별 게 진짜 와 이런 게 있었어 싶은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뭔진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느낌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조금 포이즌 비슷한 거, 좀 독한 걸 썼겠죠. 네, 그렇겠죠. 예. 그렇죠. 뭔가 경험이건, 네, 경험에서 우러난. 네네. 자, 그래서요 이번 주는요 사연을 토대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역사 속에서 알아보는 성지식 장희빈과 궁중 암투. 장희빈 관련 드라마가 많은데요. 2013년에 SBS에서 방송됐던 장옥정 사랑에 살다라는 드라마를 이제 보면 장희빈 역할은 이제 김태희 씨가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불임약이 예,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숙종에게 교태를 부리는 궁녀에게 이제 불임약을 먹이는데 여기에 뭐 안 좋은 뭐 한약재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왠지 맞아요. 뭔가 호르몬을 교란시키거나 호르몬 아니면 자궁 내막에 좀 손상을 주거나 네네.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였을 것 같아요? 단지 뭐, 형은? 아니, 단지 뭐 이게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몸을 해치는 그런 개념보다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적으로 이걸 많이 먹으니까 호르몬이 뭔지는 모르지만 생리를 안 하거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생리를 안 하네요. 여러 가지 그런 게 경험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먹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뭐 남자들도 뭐 많이 먹으면 이제 정력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저 설날 오랜만에 고사리 무쳤는데 야 그거 많이 먹으면 못 쓴다. 아. 그렇죠. 뭐 고사리 뭐 율무 뭐 콩나물 등등 많잖아요 이렇게. 그거 하루 먹었다고 해서 뭐 립선이 형이 갑자기 끊어지겠어요? 네. 비빔밥 얼마 아시는데 저 비빔밥 맨날 먹어도 저는 넘치는데 진짜. 네네. 아 전혀 상관없다. 아, 고사리 제일 좋아해요. 고사리 진짜 좋아해요 저는 진짜. 아, 약간 불임용 비빔밥을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이제 김기현 원장 타격이 없다. 아, 예, 장난 아니죠. 예. 그걸 그거로 타격 올려면 우리가 얘기하는 항상 트럭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죠. 소처럼 먹어야 돼. 소처럼. 네, 맞아, 맞아. 예.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임신된 이 아이를 뭐 이렇게 유산시키려고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막 이상한 약 막 먹잖아요. 그 뭐 양잿물 뭐 이런 거 먹기도 하고. 아, 양잿물이 죽는 거 아닌가 이거? 양잿물. 그러니까는 그 양잿물 죽는 거. 소량 먹 뭐 보 옛날 드라마에서 맞아, 봤어요. 그런 얘기 있어. 간장 마신다는 얘기 들었어. 간장. 뭐 식초. 식초 뭐 세게 뭐 먹이면 그렇고 뭐 저 달인 간장 있잖아요. 네네네. 네, 국자로 떠가지고 막 안 먹는다 그러는데 막 저기 뭐 이렇게 입 벌려가지고 그래서 막 먹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속만 버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속... 짜가지고 콩팥이 망가지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러게 콩팥이 망가지. 근데 이게 옛날에 보면 우리 그 군대 갈 때 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보면 이렇게 결핵이 걸리면 폐가 보면 엑스레이 보면 이제 하얗게 보여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되게 무식한 소리지만 그 막 싱거막이 전에 우유를 마셔가지고 우유가 하얗잖아요 이렇게. 네. 아 진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유를 막 이는 그거는 위로 넘어가고 물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는 그 물은 안 찍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네네. 마침 그걸 먹으면 하얗게 보여가지고 군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아... 그런 약간 속설 없어. 아,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어. 남자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야. 뭐 똑같은 많이 것처럼 먹으면 허옇게 나온다고. 간장이 짜고 까맣고 막 이런 거니까 검어잖아요. 약간 우리 검붉은 피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먹으면 뭐가 약간 밑에 쪽이 거다. 안 좋을 거다. 아, 이런, 피가 나온다. 약간 뭐 이런, 이런 느낌일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과추 형이 그 얘기하니까 김지원 원장 그 생각나. 뭐 여주 많이 먹으면은 뭐 아이가 네, 잘 안 생긴다. 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해피 고추장도 아니고 된장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추장 빨가니까 검붉은 네네. 간장을 먹여가지고. 간장.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또 먹이기가 쉽잖아. 네, 억지로 먹이기가. 아 그게 또 억지로 먹이기가 쉬워요. 아니 뭐 그런데. 액체니까. 맛있는 거잖아요. 고추장 된장을 삼켜야 되는데. 그건 안 먹어. 아니 요즘 예능 프로 보면 까나리 액젓 많이 먹던데 까나리 액젓이나 간장이 비슷한데 뭐 진짜 불임 프로입니까 불임 프로 최초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줄 몰랐어요 먹이기 좋잖아요 아 된장 고추장은 그렇지 그렇죠. 많이 배려한 거네 그렇죠 뻑뻑하니까 네, 또 많이 먹어야 되니까 네. 네네 그렇구나 그 가만 있어봐 사약 내린다고 하죠 그 사약은 네네. 뭘까 모르면 된 거지 와, 오늘 진짜 한의사분이 한 분 필요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사야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그 특징적으로 이걸 많이 먹었더만 누가 죽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런 약초를 모아가지고 달에서 먹이지 않았을까. 근데 한 번씩 보면 열몇 잔 먹었는데도 안 죽는 사람도 있었다잖아요. 보면 배만 불러져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치사량의 그런 독보다는 많이 먹었을 때 되게 약간 해를 되는 약간 뭐 그런 성분을 모아가지고 다리지 않았을까 하는 게 생각이 그리고 정말 그 독성 물질 있는 풀 같은 거 있죠 감자 싹 그렇죠. 같은 거 네. 그런 것처럼 독성 물질이 있는 싹들을 막 모아다가 네. 먹인 게 아니었을까 해서 막 신경이 막 마비되거나 이래서 아, 죽거나 뭐 독버섯 뭐 비스무리한 네,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면은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뭐 어떤 거 이렇게 사용 설명서 보면 뭐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뭐 주의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얘기예요? 아니 불임의 원인 되는 사용 설명 보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거 얼추 있는 거 있지? 얼추 내가 봤던 거 같은데. 근데 옛날에 그 살리도 많이 들어가지고 탈리도 뭐 약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되게 좋은 약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애가 기형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그런 약들이 그쵸, 있단 말이에요. 기형은 예. 되는데. 그렇죠 물론. 네. 지금 어느 약에서 글쎄요 삼상까지 요즘 시대에서는 삼상을 지나는 임상 실험을 했을 때 불임이 된다든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약은 없고 네. 그런 건 있죠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 네. 여성이라든가 아기들한테 절대로 뭐 먹는다든가 잘못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있지만 직접적인 불임이 되는 약이 있나요 근데 저도 없는 예, 걸로 알고 아마.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네네. 문득 그냥 뭐 예전에 뭐 이게 뭐 저 잘못 드시면 뭐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던 것 같던 그런 예,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예, 예. 임신하고 있을 때는 여성분들은 그 말씀해 주시겠지만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전달될 수 있는 어떠한 물질이라도 안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알코올도 있고 담배도 그렇고 네네. 그 외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불임이라기보다는 보통은 유산, 조산, 그렇죠, 사산, 그렇죠. 기형 네네. 이게 네네. 많이 써 있죠.
그런 제품들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거든요. A, B, C, X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그 카테고리에 맞춰서 처방을 해요, 의사들이. 그래서 임신 중에는 무조건 임신 상태를 의사한테 알려야 되고 이게 약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도 네. 그 돈 주고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 산부인과 의사들이 네. 가입해서. 다 모네요, 이거. 네. 다 모를 수 있으니까. 다 몰라요. 그럼. 많이 쓰는 약은 알지만 어. 그 수많은 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찾아보고 안전한 약들을 검증해서 처방을 하는데 이게 또 몇 년마다 또 막 바뀌어요 카테고리가. 그렇겠지. 시간이 이제 흐르면 맞아요. 아 그때는 이게 맞았으나 또 이런 주의사항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타이레놀 같은 약은 임신 전기간에 아주 안전하게 썼던 약이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ADHD 위험을 높인다라는 아, 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막 저희들끼리 대체 무슨 약을 써야 그렇죠. 되냐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네. 뭐 그런 거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픈 거보다 약을 먹는 게 더 나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안 좋다 하더라도 쓰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그 카테고리가 안 좋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득실 따져야 많이 되는 거죠, 먹으면 안 좋은 거라서 딱 그 용량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처방을 해요. 필요한 경우. 그래서 약을 전혀 안 먹는 것도 잘못된 거고 솔직히. 맞아요. 그리고 네. 엑스레이 같은 경우 찍기 전에 CT 같은 거 찍기 전에 항상 물어보거든요.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마지막 생리 언제인지 물어보는 게 항상 그런 이유인데 예. 우리는 엑스레이 같은 경우 만약 임신했는데 한 번만 딱 찌면 애가 태아가 잘못되느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뭐 맞아요. 우리 뭐 공중에서도 방사선 항상 쬐는데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워낙 요즘은 정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약 같은 경우도 한 번만 물어보고 한 번만 조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모든 약을 먹으면 안 돼. 모든 건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뭐 퍼펙트는 없는데 이제 네. 득실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득실이라는 게 10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라고 좀 기준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나한테 득이 되는 게 10으로 따졌을 때 10으로 따졌을 때 한 7? 7만 네. 돼도 네, 7이면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의를 하는 거죠. 이게 네. 네. 되는 거고 태아한테는 네.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때 약을 먹었는데 태아가 갑자기 액 죽을 정도의 그런 안 좋은 약이면 산모한테 좋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아, 그렇죠. 근데 예. 그러니까 그런 약이 딱 하나 있죠. 진짜 불임 유발한 약 딱 하나 있잖아요. 항암제. 네, 그렇죠. 네, 항암제. 그런가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암에 걸렸어. 네네. 그런 경우 있어요. 임신 중에 확인이 되는 경우, 네네. 아기를 포기하고 지금 바로 항암 치료 하실래요? 아니면 아기 낳고 네. 날 때까지 치료를 미뤘다가 그때 항암 치료를 하실래요? 이 케이스는 정말 오랜. 토론이 필요해요. 아 근데 그거는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뤄서 해도 될 정도 수준이면 상관없는데 아기를 낳고 그게 한 8달, 7달 딜레이 돼버리면 산모 생명이 위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손이 귀한 집안이야. 아기를 포기하면 안 되는 집안. 그러면 네. 약간 안타깝게 막 고지표다가 엄마가 네, 맞아요. 진행이 그런 되고 경우, 네. 애기 낳고 얼마 있다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꽤 많거든요. 저희 꽤 많이 봐서 그런 경우 아니고는 그렇게 네. 극단적인 경우 아니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네네. 그냥 다니는 병원에서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한 의사 선생님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좋죠, 이렇게. 네. 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뜨거운 퀴즈 하나 가죠. 두 분이 예, 함께 내주시죠. 네, 오늘은 조선시대 19대 국왕이었던 숙종의 후궁이고 20대 국왕이었던 경종의 생모.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암투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름 누구일까요? 1번 장희빈, 2번 김우빈, 3번 황수빈. 황수빈 누군가요 혹시? 둘째 작가요. 작가. 아 예. 왜 이분 왜 빼요? 4번 하수빈은요. 아, 나 그분 맞다. 진짜 옛날 가수인데. 아, 이거 알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올게요. 앞서 내드렸던 그 뜨거운 퀴즈, 예, 문제가 뭐였죠? 네, 오늘은 조선시대 19대 국왕이었던 숙종의 후궁이고 20대 국왕이었던 경종의 생모,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암투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름 누구일까요? 1번 장희빈, 2번 김우빈, 3번 황수빈. 4번 하수빈. 나나나나나. 예, 자, 정답 발표는 예, 과추왕자가 해주시죠. 네. 정답이 뭡니까? 네, 정답 1번 장희빈이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 왕자 얘기하고 과추왕자 이러니까 아니 여기 조선시대 왕자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자, 정답자 몇 분을 뽑아서요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거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실시간 질문들 바로바로 이제 해결해 봐야죠. 질문 보내주신 몇 분을 선정해서요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과추왕자. 네, 구땡땡님.
요즘 날씨가 추워서 잘 때 전기 매트를 켜고 자는데요. 남편이 전기 매트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정력이 안 좋다며 팬티를 두 개씩 껴입고 자고 있어요. 전자파로부터 과추를 보호해야 한다나? 팬티를 여러 개 입으면 전자파로부터 과추가 보호가 되는 걸까요? 알려줘요, 과추 왕자라고 하셨는데 팬티 100장 입어도 전자파가 팬티 이걸 못 뜯겠습니까? 이것도 이혼 사유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전자파라는 게 원칙적으로 안 좋긴 안 좋은데. 휴대폰 쓰시면 안 돼 그러면. 그렇죠. 그래. 휴대폰 어떻게 들고 다녀 이게? 네. 그때 호주 넣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걸 걱정하면서 왜 전기 매트를 걱정해요? 모든 걸 쓰면 안 돼. 진짜 그럼 전자파 안 나오는 게 어디서 진짜로? 그냥 윤택이랑 마운틴 타야죠 뭐. 아니 그럼 전자파 뭐지? 1년 365일 이 과추에다 전기 매트 돌돌 말아놓고 다려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만한 수준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자세요 그냥. 이 팬티 두 개 입는다는 얘기는 아마 다른 게 무서워가지고 두 개 입지 않았을까. 여러 요인이 있나 봐요. 약간 그렇죠. 하나 뺏겨도. 예. 하나 더 있네 하면서 혹시라도 뭐 접촉사고 그렇죠, 이런 등등 약간, 그렇죠.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간 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유발될 예, 팔땡땡님 다시 문자 보내주십시오. 구땡땡님 말시고 예, 자 예. 와이공주 예. 네. 667 하나님 저는 1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는데요. 할 때마다 추가로 초음파를 같이 해보거든요. 근데 초음파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라서 꼭 해보는 게 좋은 걸까요? 와이공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렴한데 얼마죠? 저렴하다면 얼마면은 저렴한 비싼 거 있고 아 약간 그런 거, 약간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네. 그 말인 것 같아요. 네. 기계가 찍어주는 건 좀 싸거든 약간. 네네. 근데 사람 초음파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수가가 조금 그 기계가 하는 것에 비해서 약간 비싼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3만 몇천 원이에요. 그밖에 안 해요. 네. 3만 몇천 원. 그것도 비싸다고 할 말이 네. 없다 진짜. 그럼 본인을 위해서 해야죠. 네, 3만 몇천 원 1년에 한 번 쓰는 거는 저는 아깝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커피 몇 잔 네. 마실 돈이잖아요. 한 세 잔? 커피 요즘 만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비싼 거 먹으면. 아는 누나한테라도 빌려야죠. 그럼요. 언니한테 빌려야지. 네. 근데 그럼, 저는 그럼. 3만 몇천 원이 아니라 한 10만 원이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보셨으면 그렇지, 좋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왜냐하면 난소암. 자궁 내막암, 자궁암, 나팔관암 거기 생기는 암을 다 볼 수 있는 게 초음파고요. 네네. 안쪽에 생기는 뭐 혹, 용종, 무록 이런 것도 다 보는 게 초음파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다 보는데 걸리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시간은 얼마나 한 1분? 1분 걸리려나? 10분에 금방 네, 1분도 안 걸려요. 전자파랑 나는 거죠. 전자파도 안 나와요. 방사선 뭐 전자파 이런 하나도 없고 전자파랑 관계없는 건 침습적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죠. 약간 젤리 네. 묻혀가지고 하는 거 약간 차가운 느낌 아 요즘은 차가워. 젤도 안 발라요. 따뜻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온도 딱 해놔가지고 와. 따뜻한 젤이에요 다들. 네. 그래서 이거를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이 돈 아끼지 마세요. 아유, 네. 그럼 3만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실비도 돼요. 실비 있는 분들은 아 그래요? 네. 이 정도 돈은 씁시다.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우리 저기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뭐 과추는 뭐 검사할 거 없나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저번 주구나. 근데 제가 네. 말씀드리지만 그 굳이 이렇게 돈 써가면서 검사할 건 없고 30대 꺾일 때쯤에 제가 아, 내가 피크를 찍었을 때 내 남성성이 어느 정도인지 해가지고 호르몬이라든가 한번 검사 쭉 하시고 네. 그 다음부터는 침습적이든 비침습적이든 검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아 그래요. 예. 특별한 생활하시는 네. 뭐 석천형 같은 경우 네. 이렇게 꾸준하게 피 검사를 하셔야 되지만 그 외에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이거는 석천형님도 자랑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뭐 과천형도 예,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거는 좋은 맞아요, 정보예요. 예. 예. 그런 모를 수도 있거든. 맞아 이렇게. 아니 뭐 저 과추 검사하지 말래. 맞아요, 그러니까. 라고 저는... 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건 좀 뭐 다른 얘기니까. 그렇죠. 석천형 사랑합니다 진짜. 네네. 예. 진짜? 네 아니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얘기를 해야지 아니 인류에 야 이제 과추도 그치 미치겠다 지금 네 아,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잘 들어갔다 이거 딱 아니 내가 다시 한번 찍어주는 거죠 네, 어떤 아니, 사랑인지 너무, 네 아주 잘 들어간 거 네. 내가 윤희준 PD 네. 아니 내가 의준아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이거랑 또 다른 거 다르니까 네네 네. 자 문자 왔습니다 5145번이 네, 아, 5145번이요. 아, 충격이 있나 봐요. 고장났어요. 잠깐. 석천이 생각나지 마. 과추 형, 이러면 안 돼. 예, 제 친구가 사랑숙제후 정액이 바로 나오지 않고 수도꼭지 물 틀듯이 조금씩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한 5분 정도 조금씩 나온다고 하는데 제 친구 괜찮은 건가요? 나이가 들어서 정액이 나오는 것도 느리게 나오는 걸까요? 자, 이거는 제가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 친구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얘기할 가능성이 많고 싶다. 그리고 5분 요즘에 뭐 징크스인가요? 저번 주도 5분 이야기 나왔죠. 다 5분이야 이제는. 그리고 이게
그 친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구한테 야, 내 정액이 5분 동안 나와. 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죠. 그래, 안, 좋았어. 짐 많이 한다. 그래서 본인 얘기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었다. 나잖아, 이게. 나이가 들었다. 아무래도 이렇게 요도에서 주위에 짜주는 근육이 짜줘야지 정액이 힘차게 나가는 건데 우리가 10대 때는 100m 11초, 12초, 13초 뛰더라도 나이가 들면 15초, 16초 되잖아요. 정액 떨어지는 속도 줄어들 수도 있고 다 나오지도 않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뒤로 나가는 놈도 있기 때문에 후퇴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애들도 쳐가지고 나오는 양이 적다 보니까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지. 어하. 이거는 기분 탓이기 때문에 그 친구라고 불리는 5145님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병은 아닙니다. 그 뭐 우리 저 과추형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 동네 예전에 이제 그 하반신 잘하는 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들이 한만 그래도 5분 동안 뭐 저 아리수가 나와서 이런 얘기 안 했어. 그 형들이 최대한 했던 게 야, 내가 혼자 나름대로 그냥 자가 발전 발전기 돌렸는데 창오지는 한 번씩 뚫었어. 그렇죠. 요 정도였지. 네, 그렇죠. 5분은 이거 아니야. 네,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만약에 자기 그렇죠. 숙제라든 사랑 숙제라든 자습을 하든 이렇게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뒤처리가 완벽하지 않고 팬티를 입고 돌아다닐 때 조금씩 찔끔찔끔 나오는 게 5분이고 10분 뒤에 약간 나오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그것도 네. 큰 문제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자. 와이공주 문자 좀 가보죠. 이홍연님 생리 중에 허리 통증이 심한데요. 진통제를 먹으려고 했더니 친구가 야 진통제 먹으면 생리량 더 많아져 먹지마 이러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든데 약 안 먹고 참고 있거든요. 오, 정확히 반대로 알고 계세요. 진통제를 먹으면 생리량이 오히려 더 줄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수축되는 게 좀 덜하기 때문에 생리량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도 있긴 하거든요. 뭐 엄청나게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오히려 줄기 때문에 완전 반대고 왜 참아요? 아마 그거 네. 아마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우리 그 진통제 중에서 보면 출혈을 약간 조장하는 약간 그래서 약간 미산 수술할 때 그 진통제 못 먹게 하는 게 있긴 있거든요. 약간은 네, 네. 예. 그걸 잘못 들어가지고 피가 나는 게 진통제를 먹으면 피가 나나? 그러니까 우리 진통제 같은 거 오래 많이 먹으면 방지하는 많이 오래 먹으면 위 같은 데 위출혈 같은 데 난다고 하는 약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를 듣고 여기 아마 이게 적용을 시킨 것 같은데 그거랑 관계되는 건 아니죠. 전혀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네.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아플 때 생리통 약 먹는 거는 너무 좋죠. 네, 특히 허리 통증이 심하면 또 허리 통증에 조금 더 효과가 좋은 진통제가 또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 진통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만약에 그냥 시중에 파는 약을 먹었는데 나는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경우는 병원에서 처방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생리 기간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네. 저도 그 저 두 분한테 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전 뭐 전문 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 웬만하면 저도 그 약 안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네네네. 버티지 말고 먹어라. 제가 그 얘기합니다. 약을 남용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데 약을 네. 안 먹고 버티는 이유가 나잖아요. 나 궁금해서 나도 왜... 이게 바뀌었어. 자기가 알거든. 약을 안 먹고 버티지. 저는 그치, 답답한 건 있죠. 오남용은 안 되지만 예, 그렇죠. 저도 소변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와가지고 내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에 약을 몇 개를 먹는데 내가 극과 전립선 때문에 소변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라면 드시지 마세요. 소변 불편하고 사시면 되지 왜 저한테 화를 내시냐고. 본인 뭐 소변 불편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뭐 본인 불편하면 안 드시면 되는 거지만 극과 약을 어떻게 먹어? 이 독한 약을 어떻게 먹어? 왜 먹어야 돼? 뭐냐가 되는 거. 본인 불편하면서 먹는 건데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죠. 약간 자. 신청곡이 하나가 저 김상환님의 신청곡입니다. 선미 24시간이 모자라. 홍성우 원장 김재훈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좀 가보죠. 네 8858님 저희 신랑이 고환이 빨갛게 두드러기 났거든요. 보기에도 안 좋고 가려워하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창피하다고 부득부득 안 가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낫질 않습니다. 병원 가봐야겠죠. 뭐 두드러기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는데 두드러기가 그러니까 죽을 병 절대 아니고 보기 안 좋다니 고환을 꺼내놓고 다닙니까 근데 얼굴에 난 것도 아닌데 고환이 왜 포기하지 자기 본인밖에 모를 텐데 아니 근데 그리고 네. 저는 이 문자에서도 되게 따스운 게 뭐냐면 네네네. 그래도 아내분이 확인을 해주시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확인했네요 예.
이 문자 자체가 너무 따스네요. 금술이 너무 좋네 진짜. 야. 보통 뭐 고... 그리고 고안에 난 거는 몰라. 꽈초에 난 거 모르겠는데 고안에 난 건 잘 안 보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주위 그 형들 와. 보면 뭐 형수님이 뭐 아, 두드러기 났어요. 예, 에밀레 종에 예. 뭐 이런 형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쉽게 얘기해서 어, 저 종에 녹이 슬었어요. 이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아내분이 남편 사랑이 지극한 것 같고 일단 두드러기 났다고 나쁜 병은 아닌데 집에 있는 연관 발라보시고 네. 그리고 창피하다고 안 간다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남편 뭐 창피하잖아요 진짜. 그게 다 창피하잖아요.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죽을 병 아니니까 집에 연고 많잖아요 하나씩. 알아서 또 하나씩 부드럽게 이렇게 발라주면 약간 또 습한 데니까 또 이렇게 네네. 이게 또 가는 것도 없을 수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래도 이 아내 사랑이 대단합니다. 아. 그러니까 형수님이 봤을 때도 보기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보통 사랑이 식었으면 거기서 그쵸. 농물이 나오든 뭐든 그냥 신경도 안 쓰거든요. 봤다는 이유 봤다는 게 왜 봤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있겠죠, 우리 애기들 그 기저귀 그렇죠. 갈아줄 때 얼마나 구엽 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 매임이에요. 신랑군이 기저귀 하고 다니나? 야. 아니면 가려서 긁고 있어서 꼴보기 싫었던 거 아니에요 혹시? 꼴보기 싫었으면 네. 이렇게 문자도 안 보냈어요. 맞아요, 정말 네. 아름다운 부부. 예. 네. 아름다운 뭐라고요? 부부. 네네. 아름다운 부부. 예. 네. 아름다운 종이라고 들려갖고. 네네. 자 김지원 원장, 예 네. 문자 왔습니다. 이수진님 중2 딸이 성조숙증 치료를 끝내고 21년 12월에 끝냈고요. 아직까지 생리를 안 해서 산부인과에 가려고 하는데요. 주위 얘기를 들어보니 초음파를 항문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검사 방법이 아이에게 안 좋은 경험을 하게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오, 그렇구나. 저는 사실 어릴 때 병원에서 하는 검사에 대해서 어떤 뭐 안 좋은 기억 뭐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네네. 병원에서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네네. 이거를 삐뚤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사실 항문으로 초음파 보는 거는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중2이면 이게 크게 뭐 충격적이거나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시술은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생리를 아직까지 안 하는 거면 가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안 좋은 경험이 아니라 해야 하는 진찰 과정이라고 네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어른 친구들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보통은 지를 통해서 초음파를 보는데 네네. 성경험이 없으니까 항문으로 네네. 봐요. 근데 그냥 배로 보면은 내막 상태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상태를 보려면 항문이나 질 초음파를 봐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전립선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네. 복부로 보는 초음파가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항문에 넣어가지고 초음파를 봐야 되는데 네네. 막 그걸 가지고 괜히 불편하고 막 자기 되게 굴욕적이고 힘들다는 분들이 있는데. 하는 저희들은 편합니까 진짜. 그렇죠. 항문에다 넣고 저희들은 손가락도 막 넣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되게 막 힘들거든요 진짜. 근데 그런 검사기 때문에 의사가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보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리소토미 자살해가지고 그 테이블 자세도 다리를 벌리는 것도 말이 굴욕의 자라잖아요 굴욕.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참 어떻게 보면 맞아요. 어폐가 있는 게 좀 뭐 진단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왜 굴욕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약간 좀 말도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없어졌으면 좋겠는 단어예요. 굴욕적인 의자라. 그러니까 굴욕 의자라 하거든요. 굴욕 의자라 그래요. 그 의자 산부인과 검진 때를 보고 굴욕 의자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리 이렇게 올리는 거. 근데 진찰을 받고 진료를 받는 걸 굴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그럼 이제 의사는 굴욕을 주는 사람이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유쾌하진 않죠. 네. 감사한 일인데. 네. 그 저는 그리고 그거 좀 이상하네 아까. 네. 근데 어렸을 때 저는 산부인과의 남자 선생님한테 진료 보는 것도 아무 느낌이나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그냥 의사라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왜 굳이 성별을 막 그렇게 따지고 막 그런 걸 부끄러워하는지 치부가 아니고 환부라는 거를 다들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한테는 진짜 의사 선생님들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감사한 분들이죠. 네네. 자 광고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홍성호 원장, 김지현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질문 볼 시간이 돼요. 네네. 예. 네네. 예, 김땡땡님. 신랑이 53세인데요. 술을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 1년 사이에 점점 발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자꾸 제 눈치를 보는데요. 병원 가서 처방받으면 해결이 좀 될까요? 술을 끊는 게 발기부전에 도움이 될까요? 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뭐 이건 술이... 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아내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요. 예,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술은 당연히 안 좋죠. 그렇지만 보세요. 이게 1년 사이에 점점 발기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이 1년 전부터 술을 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술은 안 좋긴 안 좋죠.
좋지만 술이 직접적인 원인도 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 53세고 여러 가지 뭐 전고가 없지만 뭐 배가 나왔다든가 뭐 당뇨가 있을 수도 있고 고혈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혈관 질환이 있을 수 있는 나이고 53세면 많이 꺾일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병원 가셔가지고 호르몬 검사 네네.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네네. 챙겨보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아 발기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약을 먹는다고 젊을 때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고 필요할 때마다 먹는 약밖에 없는 거지 완치가 될 수 있는 약은 없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그때 그때 이제 처방 내릴 처방 수 있는 게 약이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53세인데 35세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네.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이렇게. 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보고 얘기할까요? 제일 그래 비싼 또래를 보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형님. 예. 예. 아 근데 항상 저 감사한 게 이렇게 그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네네. 맞아요. 예 그리고 너무 너무 감사한 게 이제는 이런 것들을 야 내가 예전 같지 않아. 그러면 뭐 동네 형들이 주위에서 야 쟤 이제 맛 갔어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다 그렇죠. 공유를 하니까 네. 약이 점점 더 좋은 약이 계속 나오고 심지어 당뇨약은 요즘 너무 좋아져서 네. 당뇨 환자들이 비당뇨인보다 더 오래 산다. 그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아, 약이 좋아졌으니까. 네, 약이 너무 좋아져서. 약도 좋고 당뇨가 있으니까 관리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건강에 관리를 더 하게 되기 때문에 생존율이 오히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암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생존율이 101%야. 일반인보다 더 높다는 게 네네. 그 암이 있다는 것만으로 관리를 엄청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더 오래 산다는 그런 약간 좀... 현실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 신경을 계속 쓰게 되죠. 네네네. 예. 아 벌써 저 1월 중순입니다. 거의 그렇죠? 네. 시간 잘 가네 진짜. 시간 쭉쭉 가네. 네네네. 1월 9일. 중순까지는 아니지만 그 중순 대가 오는 날이. 그렇지 그렇지. 네네. 아 일구예요. 네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설날이 오겠죠. 그렇죠. 2월 달 되고 또 3월 달에도 더워지고 여름 되고 낙엽 떨어지고 눈 내리고. 형님 항상 여름이네요. 선풍기가 항상 있는. 그렇죠. 잠깐요. 제가 저 겨울에 만약에 저 선풍기 저 코드를 뽑는 순간 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일생을 저렇게 살았거든. 야. 아니 여름 때는 저 작은 거 말고 뭐가 있어야 돼요, 형님? 뭐 풍력 발전소에 있는 그런 약간 그런 정도 있어야 되나? 큰 선풍기. 아 SBS에서 또 에어컨 내려주잖아요. 아, 네. 아, 네. 네. 역시 돈 많은 방송국.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돈 네. 많은 방송국이죠. 네. SBS. 예, 네. 네. 사랑합니다. 아, 우리 과시용 네. 김지원 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